2008년 아이언맨 1편부터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줬던 마블. 오늘은 제 마음속의 마블이었던 아이언맨 1편부터 엔드게임까지의 애드립 모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블의 많은 배우들이 애드립을 했지만 그 중에 원탑은 단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로다주는 워낙 애드립을 잘하고 많이 하는 배우로도 유명한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게 한 영화 아이언맨의 감독 존 파브로가 로다주를 섭외했을 당시 각본조차 제대로 안 나온 상태였고 웃기게도 개봉일은 잡혀있는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로다주가 대본과 연출, 제작에 많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I'm doing this movie, Iron Man. Marvel's first superhero movie. The script's not right, you know. I said, well, we got Downey and Favreau, we'll work on it. We worked on it for a couple of weeks. We'd show up for the day's work, not knowing what we were going to shoot. 이제 영화 속 애드립 장면을 보면 아이언맨 1편 초반 제리코 미사일 발사 씬 대사 전체는 로다주가 직접 작성해 온 것입니다. They say the best weapon is when you never have to fire. I respectfully disagree. I prefer the weapon you only have to fire once. 로다주가 직접 작성해온 이 대사는 무기와 군수산업에 대한 미국의 사고를 보여줬다고 굉장한 호평을 받은 적도 있죠. 영화 후반부 토니 스타크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I am Iron Man. 소름돋게도 이 대사는 로다주의 애드립인데요. 원래 대본에는 정체를 숨기는 스토리였지만 로다주가 정체를 공개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로 인해 이 대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죠. Hi. 헐크가 MCU에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 마지막 장면 Stark General You always wear such nice suits 스타크와 썬더볼트 장군의 대화 씬은 상황만 주어지고 대사는 애드립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What if I told you we were putting a team together? Who's we? 토니가 실드의 비행선에 탄 후 촬영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위해 친 애드립이 있는데요. Raise the missing mast. Ship top test. That man is playing Galaga. 이 대사는 원래 로다주의 애드립이었지만 어벤져스 1편의 감독인 조스 웨던 마음에 들어 진짜 갤러그 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영화에 추가했죠. 로다주는 군것질을 좋아해 촬영장 이곳저곳에 먹을 걸 숨겨두었고 웃기게도 촬영 중에 자연스럽게 애드립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토니가 캡틴에게 블루베리를 권하는 장면도 애드립이죠. In a few hours I'll know every dirty secret shield has ever tried to hide blueberry. 브루스 배너에게 권하는 것 역시 애드립입니다. 시타우리 군단과의 전투 장면에서 토니가 호크아이에게 말하는 대사 Give me a lift? Right. Better clench up, Legolas. 이 대사 역시 로다주의 애드립인데요. 레골라스는 반지의 제왕에 등장했던 활잡이 엘프 캐릭터죠. 영화 후반부에 죽다 살아난 토니가 슈아마를 먹어봤냐고 물어본 건 역시 애드립이고 You ever tried shawarma? There's a shawarma joint about two blocks from here.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want to try it. 이 역시 앞에서 말한 갤러그처럼 어벤져스 멤버들이 슈아마를 먹는 것을 추가 촬영했고 후키 영상에 들어갔죠. 캡틴의 탄생을 다룬 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멸치 캡틴이 근육 빵빵 캡틴으로 탄생하는 순간 페기 카터가 캡틴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 에반스의 근육질 몸을 보고 페기 카터 역의 배우 헤일리 애들의 의도치 않은 본능적인 애드립이었죠. 토르가 처음 등장한 토르 1편 토르는 아버지인 오딘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데요. 오딘이 토르를 혼내는 씬에서 로키는 아버지를 말리는데
이때 나서지 말라고 고함친 것은 오딘 역의 배우 안소니 호킨스의 애드립이었고 로키를 연기한 톰 히들스턴이 흠칫 놀라는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놀라서 지은 표정이라고 합니다. 오딘을 거역한 벌로 지상으로 추락하고 인간 세계에 적응을 못하는 토르, 커피를 마시고 한 잔 더를 외치며 바닥에 컵을 던지는 장면은 크리스 햄스워스의 애드립이었고 This drink, I like it. I know, it's great, right? Another! 다른 배우들이 놀라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놀란 장면이라고 합니다. 또 펫샵에 들어가서 말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의 애드립이라고 하는데요. I need a horse! We don't have horses. 햄스워스 역시 영화 안에서 애드립을 많이 했는데 토르 2편인 다크월드에서 뮬리르를 옷걸이에 거는 건 역시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장면이고 토르 3편 라그나로크에서 로키가 부상당한 척하며 도와줘 작전을 펼치는 장면 Hey, let's do get help. What? Get help. No. Come on, you love it. I hate it. It's great. It works every time. It's humiliating. Get help! 이 장면 역시 토르 역의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토르와 헐크가 맞붙는 장면에서 토르가 헐크를 직장 동료라고 말하는 것은 촬영장에 겨나갔던 한 꼬마의 아이디어였고 Yes! Hey! Hey! We know each other! He's a friend from work. 이를 즉흥적으로 영화 대사로 사용했죠. 어벤져스 2편인 에이지 오브 울트론 토니가 하이드라의 기지에서 하는 말은 애드립인데요. Please be a secret door. Please be a secret door. Please be a secret door. 마지막에 외치는 환호까지 그의 애드립에서 나온 거죠. 과학자 닥터 조로 나왔던 우리나라 배우 수연. And Helen, I expect to see you at the party on Saturday. Will Thor be there? 그녀의 한국어 대사는 애드립입니다. 어떤 부상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전부 다 비행기로 옮겨놔요. 호크아이가 깝죽거리는 퀵실버에게 하는 대사. Hi, coming to you. Keep up, old man. Nobody would know. The last I saw him, an Ultron was sitting on him. That quick little bastard. I miss him already. 이 대사는 그의 애드립이었죠. 캡틴 아메리카 11화에서도 로다주의 애드립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암호로 변형시키는 것. 그리고 헬기에서 버튼을 눌러 수트를 착용하는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죠. 토니가 캡틴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만년필을 언급하는 것은 로다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Hey, you want to see something cool? I pulled something from Dad's archives. FDR signed a lend-lease bill with these in 1941. Provided support to the Allies when they needed it most. 스파이더맨을 영입하러 갔을 때 그의 방에서 하는 대사. I'm gonna sit here so you move the leg. 원래 대본에는 톰 홀랜드가 다리를 치우면 로다주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었는데 NG가 날 만한 상황에서 애드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영화 후반부에서 하이드라의 벙커에서 마주친 토니와 캡틴. 이 장면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며 묻는 이 대사는 You seem a little defensive. 로다주의 애드립이었고 Been a long day. 받아치는 캡틴의 대사도 애드립이죠. 크리스 프렛이 연기한 스타로드는 당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점을 이용한 자학 개그 같은 대사는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Hey, you know what? There's another name you might know me by. Star-Lord. Who? Star-Lord, man. Legendary outlaw. Guys, come on up. Hey, that isn't Star Prince. Star-Lord. Oh, sorry. Lord. 검거된 스타로드가 하는 행동과 대사도 그의 애드립입니다. Oh, I'm sorry. I didn't know how this machine worked. Transport all four to the kiln. 가오갤 멤버가 함께하자고 다 같이 일어나는 장면. 이 장면에서 라쿤의 대사는 애드립인데요. Now I'm standing. You all happy? 원래 대본에는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거였지만 라쿤 역의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애드립을 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스타로드가 오브를 떨어뜨린 것은 원래는 NG 장면인데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죠.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역시 끼가 많은 배우인지라 영화 내에서 아이디어와 애드립이 많았는데요. 망토가 닥터를 위로해주는 장면은 베네딕트의 아이디어였고 Stop. 닥터가 웡을 비욘세라고 부르는 것도 닥터의 애드립인데요. Try me, Beyonce. Come on. You've heard of her. She's a huge star, right? 이 애드립이 마음에 들었던 감독이 웡이 비욘세 노래를 듣는 신도 추가로 촬영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토니와 피터의 자동차 씬, 원래는 톰 홀랜드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대본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터는 포옹을 하려는 줄 알았고, It's not a hug. I'm just grabbing the door for you. We're not there yet. 이후의 대사들은 로다주의 애드립이었죠. Bye. And I got all dusty, and then he started doing the yellow sparkly thing that he does all the time. What are you doing? 앤트맨의 친구 루이스의 빠른 랩처럼 썰을 푸는 장면들은 배우 마이클 페냐의 즉흥 연기였죠. I'm looking for this dude who's new on scene, who's like flashing this fresh tack, who's got like bomb moves, right? You gotta be more specific. And he's like, I'm looking for a guy that shrinks. Damn, I got all nervous because I keep mad secrets for you, bro.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스파이더맨 닥터 토니의 대화 씬. 이 장면은 세 배우에 상당히 많은 애드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We're now in a flying donut, billions of miles from Earth with no backup. I'm backup. No, you're still away. The adults are talking. 3인방이 가오갤 멤버와 대치하는 장면에서 늘 하듯이 뻘소리를 하는 드렉스. Where is Gamora? Yeah, I'll do you one better. Who's Gamora? I'll do you one better. Why is Gamora? 이 대사도 애드립에서 나온 것입니다. 타노스와 싸우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멤버들. All right, I have a plan. We're at least the beginnings of one. Definitely don't want to dance with this guy. We just want the gauntlet. Are you yawning? See, not winging it isn't really what they... do. What exactly is it that they do? Kick names, take ass. Yeah, that's right. I like your plan, except it sucks, so let me do the plan, and that way it might be really good. 이후 타노스를 사로잡고 자기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 프렛의 애드립이었죠. That should be hard to catch. For the record, this is my plan.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를 가지고 지구에 돌아와 캡틴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Your haircut? Notice you've copied my beard? 둘의 대화는 애드립으로 이뤄진 대사였죠. 완다가 비전의 인피니티 스톤을 부순 뒤 서로 슬퍼하는 장면은 감독의 요청으로 전부 두 배우의 애드립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한 이후 제가 되어 사라지는 피터의 대사는 톰 홀랜드의 애드립이었는데요. Please, 대본은 기분이 이상해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Endgame 초반, 표류 중인 우주선 안에서 토니와 네뷸라가 종이 축구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토니가 즉흥적으로 낸 아이디어였고, 앞서 말했듯 군것질을 좋아하는 토니가 네뷸라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것도 애드립이죠. 구출된 토니가 캡틴에게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도 애드립이었죠. I got no coordinates, no clues, no strategies, no options, no trust. 엔드게임의 명대사 중 하나, 3천만큼 사랑에는 로다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대사였죠. Love you tons. I love you 3,000. 이 대사는 실제로 로다주의 자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3,000? That's crazy. Go to bed or I'll sell all your toys. Night-night. You said 1 out of 14 million we win, yeah? Tell me this is it. If I tell you what happens, it won't happen.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손가락을 올리며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것은 베네딕트의 애드립이었죠. 핑거스냅 이후 최후를 맞이하는 마블. 마블이 아닌 아이언맨, 토니의 최후 씬에는 따로 실제 대본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히어로들이 토니에게 와서 하는 말은 전부 배우들의 아이디어와 애드립으로 촬영된 것이었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3 스파이더맨이 마지막 전투를 하기 직전의 장면. Alright, let's do this. Ready? Wait. I love you guys. Thank you. 앤드류 가필드의 이 대사는 애드립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will complete me. Go.